무엇을 먹을까란 질문은 늘 신경 쓰이는 문제다.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. 나의 자취방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네. 언제나 이렇게 텅 비어있다. 전화는 오래전부터 빼놓았다. 냉장고 사용 안 하신지는?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굶는 건 아니다. 나는 거의 모든 끼니를 편의점에서 해결한다.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대세라지만 내가 즐겨 먹는 건 따로 있다. 더 싸고 전복 닭다리 하나 주실래요?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. 삼각김밥과 치킨 한 조각이 오늘 내 한 끼 식사다. 그걸로 양이 차세요? 괜찮아요?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보여도 삼각김밥 하나가 215칼로리고 치킨이 이게 한 조각이 좀 기름기도 많고 그래서 한 300-400kcal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먹어도 한 600-700kcal가 되는 거죠. 칼로리는 한 600-700kcal 정도 나오면서 가격도 3,000원밖에 안 하거든요. 먹는 것에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가성비다. 나는 밥 먹는 데 쓰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. 먹는 데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식당에 갔다면은 이제 음식이 나왔을 테고 집에 갔다면 이제 집에 갔겠죠. 이제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식사를 못 했겠죠.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. 나의 식생활에 결정적 변화가 생긴 건 6개월 전.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. 나는 지금 게임 개발을 하고 있다.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돈을 좀 아끼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.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. 대충 먹고 사는 것 같아도 나만의 식사 원칙은 엄격하게 지킨다.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해진 시간에 꼭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정확하게 계산해 먹고 있다. 나는 이것을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한다. 돈과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단을 찾기 위한 실험.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내가 먹은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재고 영양 성분을 확인해 그 수치를 컴퓨터에 기록해 왔다. 음식의 이제 포장지에 있는 그런 뭐 영양 성분을 갖다가 적어서 넣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웹서칭을 해가지고 찾아 넣은 정보도 있고. 맛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. 음식은 단지 살기 위해 먹는 거니까. 네, 오늘은 이 정도네요. 1868 kcal 정도.